S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즈의 키미입니다. 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. 아 근데 제가 없다고 막 좋아하신 건 아니죠? 서운해요. 자 오늘은 말이죠 20SS 시즌으로 막 넘어가고 있어요. 날씨마저 따뜻한데 마침 미나무에서 20SS 시즌 상품들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. 어쩜 또 이렇게 내가 딱 돌아올 타이밍에 맞춰서. 그런데 말이죠 저희는 협찬이라고 해서 요거 해주세요 말 안 듣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요 아이템 괜찮겠네 싶은 것 두 가지만 뽑아왔습니다. 왜 두 가지밖에 안 가져왔어? 라고 서운하실 수 있는데요. 이거 보세요. 제가 이 컬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면 두 가지밖에 못해요.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제대로 보여드릴까 합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미나브와 함께합니다. Stalkers. 자, 첫 번째 아이템은 에센셜 자카드 라운드 니트로 가격은 54,800원에 할인 중에 있는데요. 자카드가 뭐야 궁금하실 수 있어요. 자카드라는 니트 기계가 있는데요. 촘촘하게 기계로 짜여진 니트입니다. 보통하고 약간 폭신폭신하게 나오는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느낌 알겠죠? 만져보면 알아요. 소재는 울 30, 비스코스 20, 아크릴 20, 나일론 20이었습니다. 사이즈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미디움, 라지 둘 다 준비했으니 집자야? 입어야겠지? 소재적으로 봤을 때 어머 소재가 존... 말실수. 어머 내가 영국 갔다 와서 가고 하죠. 소재 조합을 보시면요 소재가 너무 기똥차요 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에요. 근데 소재 혼용률에 비해서 촉감이 부드럽더라고요. 플러스로 지금 걸려있는 요 두 컬러가 없었으면 진행 안 했을지도 몰라요. 진짜 이 화이트 컬러는 얼굴에 약간 형광등을 밝혀주는 그런 니트예요. 화이트 니트가 진짜 갖고 싶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하겠어 하고 구매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진짜 입으면 타라 약간 타라 뭔지 알겠어요? 집사님 좀 이거 해줘요. 타라 이렇게 반사판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. 그리고 요 옆에 있는 2020 트렌드 컬러 뭐예요? 클래식 블루 아니에요 여러분. 요 색감이 살짝 아주 미세하게 죽었거든요.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트렌드 컬러를 소화하실 수 있는 요 느낌, 요 아이. 내가 트렌드 세터라면 입어줘야 돼요 여러분.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올해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다른 색상들은 여러분께서 입기 편안하신 죽은 파스텔 톤이라서 좀 무난무난합니다. 근데 또 나는 무난한 거 싫어하니까 얘네가 강추라고요 여러분. 진짜 형광등과 트렌드 컬러. 자 이 니트 이제 디테일을 뜯어봐야겠죠. 니트 전공자니까요. 근데 요 니트 이름답게 자카드로 짜여진 니트라서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. 그래서 요게 감이 안 들어와요. 나름 따뜻할 거예요. 아 정말 협찬인데 내가 미안하게 사시봉제를 안 했더라고요. 미안해요. 사시봉제가 안 됐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옷을 입어봤을 때 사시봉제를 안 함으로써 핏이 구려지면 나쁜 건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. 입혀봤죠 또. 이 제품 그 아쉬운 한 점 말고는 정말 완벽했습니다. 니트를 사실 때 중요한 점은 이제 목이 늘어나서 약간 의지 느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러면 넥라인 제공을 한번 보세요. 넥라인을 딱 뒤집어가서 봤을 때 깔끔해 이런 느낌이면 오래 입으실 수 있는 니트입니다. 소매와 밑단 립 처리는 원바이원 립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매와 밑단이 늘어나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사실 이 제품이 19FW에도 진행됐던 제품인데요. 20SS로 넘어가면서 트렌드 컬러 몇 개 더 추가한 거예요. 근데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. 구매자분들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예전에는 여기 밑단 부분의 립 처리가 좀 길었대요. 근데 그게 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1cm 정도 이렇게 줄였다고 합니다. 피드백을 반영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칭찬합니다. 일단 우리 미나브는 이제 봄을 시작하면서 니트로 돈을 많이 버시려고 하시나 봐요. 무려 11가지 컬러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11가지 컬러를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컬러감을 보여드리고 다음 제품 설명한 뒤에 착샷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. 그러면 컬러감 한번 보고 오실까요? Stalkers.
옷인데요. 가격은 10만 8천 원이었습니다. 소재는 폴리에스터 65%, 레이온 33%, 폴리우레탄 2%였고요. 사이즈는 또한 미디움 라지 사이즈 둘 다 준비했습니다. 소재적으로 보면 폴리가 많이 들어있긴 해요. 근데 여러분, 폴리 들어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. 폴리가 들어갔는데 레이온이 부드럽기 때문에 터치감 예술이에요, 여러분. 만지면 막 차라락. 지금 제가 입고 있거든요. 촉감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입니다. 이 제품 또한 20SS라고 하긴 조금 그래요. 19FW 라인에서 잘 판매된 상품이 계속 이어져서 판매가 되는 건데요. 많은 브랜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또한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구매자들의 피드백을 반영이 돼서요. 이 카라 부분의 라인이 좀 이쁘게 잘 떨어지도록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. 사실 미나부 측에서는 저 니트만 밀고 싶어 하셨는데 아니 저희가 이뻐서 데려왔어요. 우리 채널에 올라갈 건데 저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. 봄이 다가오잖아요, 여러분. 조금 얇아진 니트에 요 자켓만 있으면 돼요. 말 다 했어요. 그런데 말이죠, 여러분, 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. 팥색 미니멀 자켓은 더 이상 재생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아니, 남성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편안한 옷 안전하게만 가실 거예요?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 이런 거 시도해야 되지 않겠어요? 저 보세요. 지금 서른 찍기 전에 해볼 거 다 해보겠다고 지금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오지게 맞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요 파스텍 제품은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 이제 제 말을 듣고 이제 좀 늙기 전에 해봐야겠네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스텍 가세요, 여러분. 생각보다 입기 쉽습니다. 딱 블랙 바지에 아까 그 화이트 컬러 니트 하나 딱 입고 요거 입으면 그냥 끝나요. 옷 갈아입지 마요, 봄 내내. 제가 이렇게 강요를 할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블랙 색상이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. 요 블랙 제품은요, 진짜 안에 아무거나 입으세요. 아무 색깔이나 다 돼요. 블랙 바지에 요 블랙 미니멀 자켓을 입는다 하면은 안에 색깔 상관없어요. 그냥 얼굴 톤에만 어울리는 색깔의 이너를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저 봐요. 도마뱀 한 마리 아닌가요? 이 타이다이 제품 위에 걸쳤는데 나쁘지 않죠? 저는 처음에 베이지 색상이 있다고 들었을 때 그 누리끼리한 베이지면 어떡하지?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근데 미나브 컬러 맛집이었어요. 베이지 또한 약간 쿨톤에 가까운 연한 베이지여서요. 진짜 고급지다 말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미니멀 자켓을 재봉하실 때 조금 각진 핏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요거 이제 제품 뒤를 보시면요. 어깨 뒤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두 개 딱 들어가 있거든요. 양쪽으로. 흐르는 듯한 그 각짐을 조금 유하게 풀어주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, 여러분. 요런 작은 디테일에서 핏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니트와 요 제품까지 함께 착샷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이렇게 해서 20SS 미나브에서 괜찮은 아이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착샷까지 보여드렸는데요. 제 기준 화이트 니트는 정말 예술이에요. 입기 힘드실 거 알겠지만 떡볶이 먹어야 되고 김치찌개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 입어주면 얼굴도 화사하고 이제 봄 오는데 여자 만나야죠. 그리고 저 미니멀 자켓은 정말 심플함의 끝판왕이라서 꾸안꾸로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냥 요거 있으면 꾸안꾸가 돼요, 여러분. 그래서 준비한 요 제품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. 안녕!